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상담과 최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도 대규모 현장 교육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일부나마 현장에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게 되어 조금이나마 마음에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현장 교육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ICH 가이드라인 교육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합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온라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전 등록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고 하셔서 교육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은 4일에 걸친 그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ICH에 대한 그 제 발표는 입문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H의 전반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ICH 이행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릴 내용은 먼저 첫 번째로 ICH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ICH 가이드라인 개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ICH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주체인 전문가 위원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식약처는 전문가 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국의 ICH 가이드라인 이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CH의 조직과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CH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앞부분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말로는 국제의약품규제조합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ICH의 성격을 보시려면 그 뒷부분에 있는 풀네임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Harmonization 뒤에 붙어 있는 것이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이렇게 된 게 전체 ICH에 대한 이제 풀네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의약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테크니컬 리콰이어먼트, 안전관리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사항에 대한 기준을 조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ICH입니다. 그러한 협의체이고요. 이 협의체에서는 그 기준을 조화하기 위해서 네 가지 분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질, 안전성, 유효성, 복합 네 가지 분야로 그룹을 나누고 거기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재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ICH의 목적은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국제적으로 조화된 기준을 만듦으로써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의약품을 이제 국제적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화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각 나라마다 이제 불필요하게 새로 만들어야 되는 중복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는 한에서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ICH 조직을 보시면은 이제 총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담당하는 매니지먼트 커미티,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워킹그룹입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은 말씀드렸던 대로 QSEM 네 가지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회는 최종 의결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원국들이 참여를 해서 재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ICH의 예산이나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ICH의 운영을 담당하는 곳은 ICH 관리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재개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총회에서는 또 어떤 주제로 논의를 할 것인지 의제를 정리하고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현재 ICH의 회원국하고 옵저버들은 전부 회원은 18개, 그 다음에 옵저버는 3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회원은 다시 이제 여러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일 위에 보시는 창립회원이 있습니다. 창립회원은 제일 처음에 ICH를 만든 주축이 되는 회원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 미국, 일본의 규제기관, 그리고 그 세 곳의 협회, 제약협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상임회원이 이제 캐나다하고 스위스의 규제기관이 상임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를 해오다가 이제 그 ICH에서 좀 회원 수를 이제 넓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이 다시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때 이제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ICH 회원으로 되어 있는 규제 당국은 보면 한국을 비롯해서 브라질, 싱가포르, 또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터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들도 역시 ICH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이오라든지 세계대중약협회, 또 제네릭 바이오 시밀러 협회가 정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개의 옵저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옵저버를 보시면 상임 옵저버로 세계제약연맹하고 WHO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나라의 규제 기관들, 또 지역 대표들, 또 ICH와 관련이 있는 여러 협회들이 옵저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ICH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ICH 매니지먼트 커미티 관리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도 이제 여러 그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관리위원회 멤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스탠딩 MC 멤버라 그래서 상임 관리위원회가 관리위원회 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출 관리위원회 위원이 있고 또 상임 옵저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이라고 되어 있는 곳들은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출 회원들이 이제 선출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임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창립 회원들하고 그 다음에 상임회원, 그러니까 미국, 유럽, 일본의 규제기관, 그 다음에 거기에 제약협회들, 그리고 상임회원인 캐나다하고 스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상임 옵저버인 WHO하고 세계제약연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출회원이라 그래서 그 회원국들 중에서 관리위원회 위원회 이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 요건을 갖춘 곳들이 나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겠어요라고 이제 희망을 하면은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 있고요. 현재 한국, 그다음에 브라질, 중국이 관리위원회 선출 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곳들 협회, 그러니까 업계 중에서는 바이오하고 제네릭 바이오 시밀러 협회가 선출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3년이고요. 3년마다 재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CH 가이드라인 토픽은 여기 쭉 나열해 드렸는데요. 품질, 안전성, 유효성, 복합 분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ICH 활동을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이제 왼쪽 편을 보시면 슬라이드에 2007년에 그때는 지역의 부대표로서 APEC 지역의 부대표로서 처음 ICH 회원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ICH 회의에. 그리고 나서 2008년에는 규제 기관으로서 이제 참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기관 앤드 그다음에 APEC 지역의 부대표로서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ICH 회의에 참석을 했고 그 이후로는 ICH 회의가 잘 아시겠지만 매년 두 차례 열립니다. 그 두 차례에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쭉 참석을 해오고 있고 2011년부터는 엑스퍼트 워킹그룹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전문가 위원회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이드라인 재개정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쭉 ICH 1997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창립 회원 중심으로 쭉 운영을 해 오다가 한번 회원 수를 이제 넓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스위스 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 ICH가 등록이 되면서 회원 수를 이제 넓히기 시작했는데 그때 2016년에 한국이 ICH의 정회원에 세계 여섯 번째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이 또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2018년에 관리위원회의 그 선출관리위원으로 한국이 이제 희망을 해서 거기에 선출관리위원으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3년간 활동을 해오다가 2021년에 다시 재선출이 돼서 올해에도 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ICH의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CH 가이드라인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ICH 가이드라인 개발 절차는 이제 맨 위에 있는 포멀 ICH 프로시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스텝 1에서 스텝 5까지 있는데요. 그러한 ICH 가이드라인 개발 절차를 조금 더 상세하게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절차. 이거는 이제 엑스퍼트 워킹 그룹, 가이드라인 전문가 위원회에서 개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이 다 만들어지면은 가이드라인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행에 필요한 Q&A를 개발하고, 뭐,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이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임플멘테이션 워킹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쭉 쓰다 보면은 또 개정해야 될 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업데이트해야 되는 일도 생기는데요. 그걸 좀 구분해 보면은 리비전 프로시저하고 메인테넌스 프로시저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또 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은 다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엑스퍼트 워킹그룹에서 쭉 관리를 해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오류가 발견이 됐을 때 오류를 이제 바로잡는 일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가이드라인을 폐기하는 일 등으로 구분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절차는 모두 전형적으로는 다섯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스텝 1에 들어가기 전에 프리 스텝 1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새로운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할 때 이제 신규 주제를 제안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ICH 회원들하고 옵저버들이 필요한 신규 주제를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신규 주제를 제안해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쭉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아, 요런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신규 주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기존에 있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개정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사항도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안한 회원은 그 제안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한 두세 차례 MC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매니지먼트 커미티 관리위원회에서 그 제안한 주제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들어보고 또 논의하고 과연 이러한 제안한 주제 중에서 어떤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까 하는 논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논의를 거쳐서 관리위원회에서 그러면 올해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해보자라고 총회에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총회에서 그러한 가이드라인 새로운 토픽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토픽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 인포멀 워킹 그룹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앞서서 먼저 인포멀 워킹 그룹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 인포멀 워킹 그룹에서는 제안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식의 내용을 담을 것인지 컨셉 페이퍼를 만들고 향후에 어떤 일정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 관리위원회에서 그 컨셉 페이퍼하고 비즈니스 플랜을 한번 이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그것을 다시 총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결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한번 개발해보자 아니면 개정해보자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된 것에 따라서 이제 워킹그룹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워킹 그룹이 구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프리 스텝 1 단계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스텝 1 단계에서부터 스텝 5 단계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스텝 1 단계에서는 그 컨셉 페이퍼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고, 이제 엑스퍼트 워킹 그룹의 멤버들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서 쭉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스텝 2 단계에 거쳐서 이제 컨센서스 합의를 이루게 되고, 스텝 3 단계에서는 이제 퍼블릭에 그거를 공개해서 그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은 4단계에서 총회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게 되고, 마지막에 5단계는 이제 회원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스텝 1 맨 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테크니컬 도큐먼트, 그러니까 컨셉 페이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드래프트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워킹그룹 내에서 이제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 스텝 1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합의된 가이드라인은 그 워킹그룹 전문가 위원회에서 논의된 가이드라인이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다른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제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스텝 2 단계인데요. 스텝 2 단계는 다시 2A하고 2B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A 단계에서는 ICH의 모든 회원의 들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제 의견을 물어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규제기관 회원도 있고 업계 회원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모두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아, 이견이 없다, 합의가 됐다라고 그러면 다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2A 단계에서는 모든 회원들의 서명을 받고 합의를 이루고, 그리고 스텝 2B 단계로 넘어가면은 그 중에서 규제기관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그 드래프트 가이드라인을 회람해서 다른 이견이 없는지를 조정하고 서명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그거를 이행해야 하는 작업들은 규제기관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2A 단계에서도 받지만 2B 단계에서 한 번 더 서명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의 합의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스텝 3 단계에서 퍼블릭 컨설테이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오픈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고, 이 단계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드는 단계 못지않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 그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또 전문가 위원회에서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가이드라인을 조금 바꾸기도 하고 이러한 작업을 거치고요. 관심이 높은 가이드라인일수록 굉장히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이거를 조정하는데도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텝 3 단계에서 다시 한번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마지막으로 스텝 4 단계에서 ICH 총회에 그 가이드라인을 올려서 의결해서 확정하는 이제 단계가 스텝 4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게 되면은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각 회원들이 이행해야 되는 단계, 스텝 5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ICH 웹사이트를 보시면은 현재 어떠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떤 가이드라인이 이미 만들어졌는지,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ICH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나중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 오셔도 저희가 또 별도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ICH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 전문가위원회입니다. 전문가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드릴게요. 현재 ICH 전문가위원회 워킹그룹은 모두 34개가 구성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4개의 DG, 디스커션 그룹, 토론 그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퍼트 워킹 그룹으로만 따진다면 30개의 EWG가 활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759명의 전문가들이 이 워킹 그룹에 참여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 구성을 잠깐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파운딩하고 스탠딩 멤버,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ICH 회원으로 가입되었던 회원국들이 아무래도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이제 그 회원국들 네, 전문가 위원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일반 회원들, 그리고 또 옵저버들, 그 다음에 스탠딩 옵저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성비를 볼 수가 있고요. 한국식약처는 현재 모두 16개의 전문가 위원회에 참여해서 가이드라인 재개정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개정 활동이 완료된 전문가위원회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모두 30개의 전문가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개의 그 전문가위원회가 현재 활동하고 있고, 그 중에서 식약처는 16개의 전문가위원회에 참여 중인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쭉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전문가위원회에 식약처가 활동하고 있고, 옆에는 그 가이드라인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이제 의견을 뭐 내고 싶은 것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품질 분야 분야의 전문가 위원회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성 분야가 7, 8, 9번이고, 그다음에 유효성 분야, 복합 분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식약처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전문가 위원회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분야에서는 의견을 개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보시고, 또 아 이런 거는 좀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내용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토론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주제는 아니지만 어떤 현안과 관련된 분야, 아니면은 어떤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딱 세분화하기 어렵고 조금 더 넓게 퍼져 있는 분야 같은 것은 별도로 토론 그룹을 만들어서 또 논의를 하고 있어요. 현재 4개의 토론 그룹이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 퀄리티 토론 그룹이라든지 뭐 제네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토론 그룹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ICH 가이드라인 이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면 이행률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현재 110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행이 완료된 게 작년 82%에서 올해는 92%, 그 다음에 부분 이행된 것이 5%에서 6%로 올라갔고, 이행되지 않은 것은 13%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10% 정도 이행률이 올라갔습니다. 요거를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품질 분야에서는 지금 이행 중인 것이 Q12 가이드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분야에서는 두 개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S5, R3하고 S11이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유효성 분야에서는 세 개의 가이드라인이 현재 부분 이행, 이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2F하고 E2B, R3, Q&A, 그 다음에 E9R1이 현재 부분 이행되어 있고, 복합 분야에서는 세 개 가이드라인이 이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8, 그 다음에 M9, M9 Q&A들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행 계획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분 이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계획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부분 이행 중인 거는 대부분 올해 12월에 이제 이행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은 내년도 11월이나 12월까지는 이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9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그 식약처의 ICH 가이드라인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페이지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찾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H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ICH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글본하고 영문본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ICH 활동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4번을 보시면은 한국에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여기 이 창을 통해서 지금 3단계 퍼블릭 컨설테이션 중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의견 개진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저희 이제 평가원 사전 상담과로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후에 ICH 회의에 대한 계획인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코로나 상황이 일찍 종식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도 내년에 과연 그 대면 회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지금 ICH 총회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관리위원회 회의를 했고 오늘도 관리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 하반기 회의를 인천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인천 회의를 현장으로 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지 뭐 하이브리드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은 더 관심 갖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러한 이제 국제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는 국제 조화를 위한 국제 협력 활동에 이제 식약처도 그렇고 업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규제기관들하고 이제 협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한국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고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또 우리 국내 업계의 상황을 반영해서 또 기준을 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 기준을 업계에서 이행하게 되면 당연히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온 만들어진 의약품은 수준이 높은 의약품,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의 수준이 높은 의약품이 되니까 또 국민들께도 도움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약처도 앞으로 이러한 국제 협력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하지만 업계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ICH 활동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ICH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서도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최영주 과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영주 과장님 발표 관련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온라인 참석자분들께서는 실시간 오픈 질의창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직접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온라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강연에서 말씀해 주신 이행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행이라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이드라인을 이행한다는 것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이행한다고 하는데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규제기관이나 아니면은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방법은 저희가 이제 법이나 고시에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담아서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식약처도 그걸 지키게 되고 업계에서도 그러한 것을 지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시에 담고 또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식약처에서 그 고시에 따른 한국 가이드라인을 발간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의약품의 안전관리 를 하는 데 있어서 준수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행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지금도 질의는 받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추후 웹사이트를 통해 답변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최영주 과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